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민족,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 이야기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2쪽에서 29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문도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나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은 남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문화적 공통사항을 지표로 하여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민족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범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두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태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나라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쌍둥이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에서를 통해 에돔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스케일이 큰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대전제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정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BC 8세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나라, 민족, 세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중요한 화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 가정은 물론이고 한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란 또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란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넘은 민족주의의 강도가 너무 과해지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이즘이 단어의 어미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총리인 요셉이 가나안에서 온 형들과 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장면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총리 공간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열두 형제의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리는 장면이 어딘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물론 요셉이 형들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민족의 민족 우월성을 드러낸 일종의 우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민주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민족주의 등 어떤 단어에 주의가 붙으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나라에서 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한 민족이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주변 여타 다른 민족은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통해 일본의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큰 고통을 겪은 민족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민족주의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국제관계의 평화는 없어집니다.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국은 임페리움의 속어적 개념입니다. 임페리움은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에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는 군사적 총수가 가진 최고 권위를 의미했지만 거기서부터 지배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가 파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근대 초기 제국의 의미는 이러한 로마 시대의 선례와 거기서 파생된 유사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제국은 상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권력을 그리고 거기서 확대된 의미로 자치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신성 로마 제국처럼 공통된 최고 권위자에 의해 지배되는 다양한 영토와 신민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제국 형성을 꿈꾸고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면 주변 나라들은 모두 국가적 외교안보적 비상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제국은 예전에는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남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해가는 형태들을 말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130만 명이나 확보함으로 충분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정 숫자를 상비 군인화함으로 군사력을 통해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나라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제국주의를 펼쳤던 점을 상기한다면 다윗 시대 130만 명의 상비 군인화가 가능한 숫자는 아수르식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고 표현하면 나라 전체가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즉 가나안의 경계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또 다른 말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큰 국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국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까지 명명하시며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사장 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5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본격적으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공통점은 둘 다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도 제사장 나라도 모든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지요. 차이점은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민족 대 민족을 동등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바로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근간이 모세 때 레위기를 통해서 명료하게 정리됩니다. 때문에 레위기를 놓치면 앞으로 펼쳐질 5대 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즉 제사장 나라 경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레위기 법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공급받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국은 경제와 국방 문제를 축으로 주변 온 나라를 흔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바로 제국의 본질인 것이지요.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애굽 총리 요셉과 애굽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예요.